취향상 지금은 이제 러닝 히트가 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볼까요? 풀 카운트입니다. 노아웃 사나체의 선수입니다. 이자 뛰었고요. 들어왔어! 삼진! 변화가 들어왔어! 스탱 삼진! 지금의 변화구는 이제 백도어가 스포타자 이루자 뛰었어요. 자 2루 성공 2루 2루에 벌써 들어갔어. 조수행 빠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비중이 17% 정도 그리고 커브 중입니다. 3루수 잡았다 우쳤고요. 1루에서 세이브요. 가운데 손준영 선발 투수입니다. 툭 갖다 맞습니다. 3루수 전진해서 공이 잡죠. 러닝스로 1루 이번에도 세이브요. 이게 바로 조우성의 발입니다. 이야. 자, 오늘 경기 2안타로 활약한 조수행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유니폼을 받더니 그로한도에서 열심히 달렸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경기 어땠는지 날씨 더웠는데 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팀이 이기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네,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주루에서도 오늘 뭐 발빠르게 움직여줬고 또 수비에서도 주생 선수가 자익을 요즘에 보면서 정말 못 잡을 것 같은 정도 막 잡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타석에서는 또 어떤 생각으로 좀 임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2번 타순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수빈이 형이 출루를 하면은 많이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수빈이 형이 못 나간다고 하면 제가 출루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수행 선수보다 빠른 두산의 타자는 없죠? 지금 제일 빠르죠? 많은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뛰어보진 않았는데 네.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네. 빠르게 또 달리는 선수들이 있군요. 네. 네. 조수행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좀 멀리 보내는 타구보다는 간결한 타격 또는 이제 상대 투수에 맞춰서 스윙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타석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장점이 아무래도 좀 빠른 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팀을 조금 흔들 수 있게 하는 플레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마운드 선수들이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조수행 선수가 막 이렇게 발로 그냥 안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요. 오늘 정말 선수들도 많이 뜨거웠을 거지만 팬분들도 뜨거운 날씨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직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도 더 잘해가지고 네,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나는 조수행 선수의 응원가가 경기장에 많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겠고요. 포토타임이 있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바라보고 멋지게 VV 조수행 선수였습니다. 김동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수승 신고합니다. 네.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 갑자기 도와줬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날에 승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5이닝까지 공도 99개 적지 않은 공 던졌는데 그래도 또 타선에서 도움도 받고 승리를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막 찾아봤더니 엄청 좋아하는 포효하는 사진이 많이 찍혔더라고요 오늘. 네. 기분이 많이 좋아요? 좋은 거 없다 약간 안도의 그런 포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좀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위가 제구도 안 잡혀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공이 좀 잘 던져진 거예요? 네, 아무래도 3위 때부터 포인트가 좀 잘 잡혀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결정구는? 결정구는 오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안을 보고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뭐 수비진들이 많이 도움도 줬고, 네, 또 오늘 타선의 도움으로 정말 고민됐던 두산베어스의 또 선발 자리에 김동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선발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 잘 할까요? 네, 계속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에는 컨디션 잘 맞춰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분들, 특히나 오늘 두린이들,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두린이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두린이들을 마음을 좀 뺏어야 됩니다. 어린 선수니까. 두린이들의 마음을 뺏기 위한 공략법, 두린이들에게 오늘 1승 기념 퇴근길에 두린이들을 만나면 사인해주고 가나요? 네, 꼭 사인해주고 가겠습니다. 두린이들이요, 오늘 1승 기념 뭐 주구장창 다 해줄 순 없으니까,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두린이들에게는 사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경기 김동 선수 많이 마운드 있기를 바라겠고, 포토타임을 할 건데 카메라 바라보고 멋있게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승리투수 김동주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